안녕하세요. 니들한테 유혜란입니다. 오늘은 캐론 와일드플라워 복합사로 알파벳 B를 수놓아 볼게요. 와일드플라워는 솜염색실로 100% 면실이고요. 길이는 한 33m 정도 감겨져 있어요. 두께가 펄코튼 샵 8번하고 12번의 한 중간 정도 굵기로 DMC 25번 사 2.5배 정도 굵기가 돼서 일반 프랑스 자수나 십자수, 하댕거 등 다양한 자수에 사용하기도 좋고, 또이 실은 핸드다이드 실이기 때문에 물빠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탁할 때 유의하시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기법보다 색상 변화를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. 실은 한가득을 사용했고요. 감겨져 있는 그대로 잘라서 기법에 상관없이 한 가지 실로만 수를 놨고요. 도안은 약간 단순화해서 수를 넣었기 때문에 와일드플라워의 색 변환을 눈여겨보세요.
자, 이렇게 와일드플라워 한 가지로만 수놓아 봤는데요. 다양한 컬러로 표현되기 때문에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하실 수 있답니다. 작품에 많이 응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